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재현영의 톡톡 재현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장 광주에서 나고 자란 최성 고양시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정치 여정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열린공간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가는 백만 도시의 고양시장인 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시청에 직접 와봤는데요. 네. 고양시 자랑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고양시는 꽃보다 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고요. 또 열 번째 가는 백만 도시이기 때문에 광역급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사실은 광주 다음이겠지만 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고요. 전국 대도시 중에서 부채가 없는 아주 이 최고로 재정 건전성이 좋은 도시고 또 고양시는 광주와 전남 주민들이 너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여러 번 대통령에 떨어지시다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 고향 시민이셨어요. 그런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 우리 고양시는 남과 북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경인선이 관통하는 미래 평화통일 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입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고양시 SNS 계정인데요. 네. 캐릭터도 귀엽고 네. 뭐뭐할 고향 하는 말투도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연구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에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 킴텍스가 유명하긴 했지만 일산 신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하고 또 17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재선시장이 됐는데도 네. 광주를 가거나 또 전남 지역을 가서 여러분들 뵈시면 고양시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네. 고양시 고양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고양이 캐릭터를 SNS로 한 6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 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의 최성 시장은 몰라도 고양이 시장이라고 하면 하와이에 가서도 알 정도로 바로 그 유명한 고양이가 바로 이 고양인데요. 저도 본 적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고양이 이런 캐릭터 이제 모자를 쓰고 네. 고양고양이라는 홍보를 했는데 네. 수백만 클릭이 돼가지고 어떤 시장이 재미난 행정 또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고양이 모자까지 쓴 이런 아주 독특한 시정으로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현대, 삼성, 서울특별시보다도 고양시의 이 SNS 캐릭터는 최고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곧 또 네. 전국 SNS 소셜 대상에 와. 제가 한 4년, 5년째 연속 전국 대상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다 이 고양이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까요. 직접 네. 고양이 인형을 쓰셨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할 거 같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은 정말 네. 고맙고양, 정말 즐겁고양. 정말 즐겁고양, 네, 고맙고양, 행복하고양. 네. 네, 좋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뭐예요? 네, 잘 아시는 분이죠? 네. 네, 저의 정치적인 멘토이시고 또 제가 청와대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이 3단계 통일론이라는 네. 정말 아주 멋진 통일론을 입안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네. 또 청와대 있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 이 성사시킬 때 네. 제가 판문점 회담 대표기도 했고요. 햇볕정책 이만도 하고 오늘의 저를 잊게 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특별한 인연이고 이때 사진은 이제 아태 평화재단 네. 김대중 대통령의 여야 간 최초의 정권교체를 할 때 제가 그때 외교안보
보좌관했고 또 TV 토론 총 책임자였어요 제가. 네, 그래서 모시고 미국 갔을 때 아주 30대 아주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한껏 총회 받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늘의 제가 인구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가는 100만 도시에 또 통일의 관문인 고양시장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것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상, 철학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이면서 김대중 사상 계승발전위원회 또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를 정말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어떤 수도 평화통일특별시를 만들어내고자 어떤 여러 가지 평화정책, 인권정책,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최성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저를 지도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소리를 항상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뭉클하네요. 아유,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상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통령이 되실 때 당신의 정치적 생명, 목숨까지도 바치시면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치셨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치 지도자들 또 대권 후보들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 또 뭐 약간의 전략적 전술적 연대로 대통령을 이렇게 대고자 하는데 저는 그건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남북관계는 5차 북한 핵실험 위험천만한 김정은 정권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잘 핵을 포기케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햇볕 정책 또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통해서 평화의 주도자가 돼야 되고요. 또 당신께서 목숨 바쳐서 지켰던 민주주의, 인권, 정의를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말로만 무슨 이 공약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경제적인 제2의 IMF가 올지 모르는 경제적인 위기, 또 평화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평화의 지도자, 정의의 지도자,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성과로서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튼 이 재선 고향시장으로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처럼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 꼭 돼야 이 나라가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부터 그리고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미력하지만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일제 식민시대 광주 학생운동에서부터 어목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의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의 또 호남 민심,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평화, 민주주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이 광주 정신과 호남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민주 개혁 세력의 통합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정말 위기에 처한 세월호와 같은 대한민국 코를 구조하고 우리 광주 전남 호남 민심은 물론이고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마음, 상처 이런 부분들을 이 해결해 드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어디죠? 네, 여기 이곳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대화하는 이 타운 미팅 룸이고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조그만 볼품없는 제 집무실입니다. 아, 그래요? 제 집무실을 안내해 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아, 레이디 퍼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독특하네요. 여기는 네. 의자가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네.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여기 이제 제가 운동도 할 겸 지압도 하는 거고요. 지압판이 있네요, 네, 바닥에. 직원들하고 서서 네. 이제 노트북으로 대화도 하고 네. 편하게 해서 격의 없이 너무 시장과 직원이 이렇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네. 짧고 편하고 또 때로는 여기를 이렇게 걸으면서도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17대 국회의원을 하셨었죠. 네. 어떤 계기로 출마하셨나요? 네, 어떻든 우리나라가 네. 분단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여의도 정치가 네. 정말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어떤 환멸을 느끼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셨고 네. 또 경의선이 관통하는 고양시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든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때 국회를 개혁시키는 초선연대의 대표기도 했고 네. 또 남북교류협력 의원모임의 대표기도 했습니다. 아마 초선 의원으로서는 전후후무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4년 내내 모든 대권 후보들이 있는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고요. 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식의 평화 해법 그리고 또 어떤 이 국회 또 우리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로서 국회 개혁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이 있으면서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한번 또. 네. 그래서 그때 저의 고향 광주에 돌아가서 제가 송원고 나왔는데 우리 송원고 선배님들하고 네. 소주잔 기울이면서 정말 새로운 어떤 미래의 꿈을 키우다가 다시 인구 100만의 광역에 가까운 고향시장에 출마를 해서 지금 이제 청와대 국회 그리고 재선 고향시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나만의 철학이 있다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그것은 곧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이 비전과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있을 때든 국회 있을 때든 시장일 때든 항상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실사구시. 너무 이념적인 도구마에 갇히지 않고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평화지향적인가 어떤 정책이 정의로운가 어떤 정책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시킬 건가 네.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울고 있는 정말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철학이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10년 동안 모시면서 가졌던 저의 철학 비전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시장님. 저기 보니까 사진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그럼 광주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언제까지 네. 계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네.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서울로 왔고 저희 아버님은 광주에서 교육자로서 교육부 장관까지 이제 되셨던 이제 우리 오병문 전 교육부 장관님 네. 그런 분들하고 전라도 말로 깨벅쟁이 친구시고 예, 또 저희 가족들 친지들 다 이렇게 광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죠. 아버님께서 교육자셨다고요? 네.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저희 아버님은 87세의 나이로 네.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통해서 어떤 이
배움을 실천하신 분이고요. 네. 여기 잠깐 오시면 이제 저희 아버님 생전의 모습이신데 네. 불과 마지막에 암에 걸리셨고 네. 또 약간 치매도 오셨었는데 이렇게 강직한 정말 광주와 전남의 청렴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이 그 철학자셨고요. 제가 그 재선 고향시장에 도전할 때 이분이 아버님께서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저한테 꼭 당선을 바라고 정말 시민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이런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 우리 달란한 우리 또 그 제 아내 아들 딸이고요. 보기 좋네요. 네, 저희 이제 작은 누님은 청각 장애인 누님이셔서 네. 예, 광주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청각 장애인이셔서 항상 이제 저에게는 항상 광주 정신을 담고 계시는 또 호남 정신을 실천했던 아버님의 교육적인 모습 네. 또 청각 장애인 누나의 모습 때문에 제가 자주 이렇게 웃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좀 슬픔이 있고 또 제가 만나는 시민들도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슬픔과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제가 글을 네. 담았는데 이제 그게 하나 별명이 돼가지고 울보시장이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별명을 얹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뒤에 사진 보니까 울보시장님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어떻게 네.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기신 거예요? 저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네. 국회의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통일 문제와 국정을 챙겼는데 그때는 못 느꼈던 네. 정말 민생 속에서 울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을 재선 시장 동안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울고 있는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어머님처럼 아버지처럼 감싸주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삭막한 정치처럼 정말 갈등하고 싸우고 또 민심을 거역하는 그런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상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울보시장으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함께 웃고 이렇게 또 제가 그분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자 어떤 이렇게 목이 새도록 네. 예,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네. 평소에도 이 주황색 점퍼와 초록색깔 자동차를 이용하신다고요. 네. 정치인에게 있어서 네. 행정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네. 중고차 타고 다녔고요. 또 시장이 돼서도 이렇게 친환경 네.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우선 마음도 편안하고 시민들을 대할 때도 또 좀 이렇게 눈높이가 같아지고요. 네. 주황색 잠바도 이렇게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세단차에 그러면은 거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시민 속으로 가고자 하는 저의 작은 몸부림 뭐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고양이 캐릭터도 굉장히 귀여운 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타고 같이 이동해 네,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타시죠. 네. 그리고 차량 내부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신경 썼어요.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네. 고양이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이 차를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막 가족들도 좀 창피하고 또 시민들도 뭐야 이게 뭐 쇼 아니냐 하는데 이게 6년 6개월을 타니까 6년 이상 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게 명물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시장차 간다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분이 좀 타고 싶어하고 네. 저희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그
마스코트가 됐죠. 그러네요. 네. 시장님께서 그동안 참 여러 성과를 이뤄오셨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네. 청와대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교수도 했고 또 100만 도시 재선 시장이니까 네. 뭐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도 한번 해봐라 또는 더 큰 꿈도 가져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가 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무 쉽게 대권병에 걸리고 또 어떤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높은 권력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꿈꾸다 네. 다들 좌절했다고 봅니다. 제일 제가 하고 싶은 꿈은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을 섬기는 시장, 네. 유능한 시장이 되고 싶고요.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네. 정말 통일한국의 그런 어떤 실리콘밸리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고향 시장이 되고 싶고요. 내년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대통령,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평화와 경제 위기를 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삼선 고향 시장에 다시 도전할지 네. 또 뭐 경기도지사로 나갈지 네. 또 중앙정부로 가서 좀 더 국정경험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일단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때 가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뜻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소박한 꿈은 또 가장 절박한 꿈은 내년 대선에서 네. 정말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정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고향 시장으로서 멋진 행정을 펼쳐서 또 저의 이런 그 성과와 역할이 그런 제가 참여했던 여야 간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일으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사상과 네.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저도 그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기가 행신역인가요? 아니요. 좀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 원당역. 아, 원당역. 네, 금방 가야 한 네, 10분? 가깝네요. 네. 아, 그럼 이 차를 타신 지 벌써 6년이 넘으신 네, 거예요? 네. 이 모니터는 뭔가요? 인터넷하고 연결된 TV면서 네. 컴퓨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사이버적인 그런 네. 인터넷 결제, 전자결제 또 뭐 국제적인 이메일 수송신하는 말 그대로 네. 글로벌 시대 이런 SNS 행정을 다 할 수가 있죠. 네. 결제 또 소통 국제적인 또 대화 네. 커뮤니케이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집에서 출퇴근할 때도 이 차를 이용하시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건 모든 시 행사는 대부분 네. 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차가 네. 한 방송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청렴한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스크린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수상됐고 와, 그래요? 또 KBC에서 네. 전국 목민대상에 네, 목민자치대상. 제가 목민자치대상에 네.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선정돼서 무려 5천만 원을 가까운 네. 또 상금을 받아서 그 비용은 5.18 이 민주화 사업 그리고 세월호 네. 참사의 아픔을 겪는 분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의미 있게 써서 사실은 KBC 자치 목문대상을 제가 수여받기도 했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서 또 대통령을 또 되시는 데 일조했고 노벨평화상 수상을 했고 또 광주의 아들로서 놀랍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던 또 고양시의 시장이 돼가지고 네. 미래의 통일시대의 어떤 이런 그 꿈을 키워나간다는 거니까 너무 광주와 호남정신
그리고 또 저 최성의 이 특별한 인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인연이 깊네요. 네. 거의 도착한 것 같네요. 네, 시장님 행신역에 왔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여기 보이는 행신 역사는 네. 남으로는 광주와 목포로 가는 KTX의 출발 역사고요. 네. 또 북으로는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또 모스크바로 가는 경의선 철의 실크로드의 또 관통 역사입니다. 바로 제가 고향 시장을 하는 이유도 광주와 목포에서 고향 거쳐서 개성을 거친 말 그대로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꿈꾸었던 평화 통일의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고자 이렇게 인구 100만의 도시 고향 시장으로서 어떤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연결하는 관문이 되겠군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KBC 시청자 여러분, 광주의 아들 최성입니다. 저는 인구 100만의 고향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느 한순간 망월동의 정신 그리고 무등산의 정기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참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곳 고양시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저도 항상 광주정신, 호남정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흘린 최성 고향시장의 눈물은 소통의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권위적이고 딱딱한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웃고 울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재현용의 톡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